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큰 그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인정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아, 헤어를 색다르게 또 바꾸셨군요. 기르고 있어요. 네. 아, 기르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 그 낚시꾼 뷰에 아주 무릎을 탁 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양무릎을 탁 쳤습니다. 양무릎까지 네. 다 나갔습니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이 인정한 거니까 저는 뭐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저는 뭐 기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 이걸 지금 오늘 또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낚시꾼 비유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도 만나고 뭐 개인 고객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그래도 뵈면은 제 딴에 이제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큰 얘기도 했다, 작은 얘기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 때인지 아니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때인지 네. 그거 하나만 좀 명확하게 가려줘도 되게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서 코스피가 얼마 될 것 같다. 뭐, 환율이 얼마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맞추면 좋지만 너의 주 전공 분야는 아니지 않냐, 솔직히.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랬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탈합니다. 주식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게 도움된다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아, 제가? 아닌가 봅니다. 아, 제가? 아, 그게 맞아요.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낚싯대를 드리울 때인가? 그쵸, 아니, 낚싯대를 거두고 이제 잠깐 집에 들어와 쉴 때인가? 네. 아, 이건 지금 그리고 이제 제 그물통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는 거죠. 아, 요 정도면 됐다. 아니다. 이거 갖고 난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뭐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낚싯대를 지금 드리울 때인지 혹시 결론이 네, 지금은 낚시를 여전히 해도 좋을 때다. 아, 그렇습니까?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일단, 지금 소비는 어쨌든 뭐, 저 국가, 뭐, 각국 정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풀어서 직접 사람들 주머니 꽂아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어떻게든 좀 끌어온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투자, 기업 투자 등으로 이제 이어져야 뭔가 좀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지표로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네. 정프로님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들은 이 소비 절벽을 막자. 그 이전에는 소득 절벽을 막아보자. 갑자기 소득이 빵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도 있으니 한국에는 뭐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이 쭉 자금들이 쭉 집행이 됐고 네. 미국에서도 뭐 독일에서도 소득의 뭐 70%까지 보전을 해주는 유럽 국가들도 있었고요. 네. 미국도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면서 이 돈을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정상적으로 써라라는 정책들을 열심히 했었고 네. 사실 이 정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코로나로 난리인데 사람들이 돈을 쓰겠냐. 다 저축을 하고 다 호주머니에 넣을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돈으로 돈이 밖으로 풀리는 게 목적인데 네.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많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되었건 소득 보전이 되었건 지급이 된 지 한 3-4개월이 지나고 난 지금의 소비 금액을 보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되게 열심히 썼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 한 지난해 말,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우리가 몰랐을 때 소비가 한 100만 원이었다라고 네. 친다면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10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을 소비를 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중에서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독일, 한국, 뭐 일본,
일본은 아니겠네요. 요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소매 판매 금액이 지표로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네. 여기서 돈을 더 벌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네.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겠죠. 있죠. 근데 요거를 다 합해놓고 봤을 때는 네. 아,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의외죠. 네. 근데 주변에 돌러보면 자동차도 꽤 산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건데 금액이 이제 크니까 기도 하고 또 의류 세일한다 그러면 뭐 옷을 사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중국이나 신흥국들은 여전히 소비하는데 굉장히 움츠려들여 있어요. 네네네. 그만큼 지원금을 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국들은 소비가 이전만큼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소비가 좋아진 건 되게 반가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또 끊기는 거 아닌가? 네, 미국도 지금 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실업급여를 더 주자. 아니야, 더 이상 줄 수 없어. 뭐 유럽에서도 국가별로 이미 이만한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네. 돈을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선순환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소비는 절벽은 일단 막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기업들이 그걸 보고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투자를 좀 재개해볼까? 투자를 하려고 보니 사람을 뽑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비에 비해서 투자는 좀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네. 처져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설비 투자가 다시 이제 재개될 건가 보다라는 기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네. 특히 독일의 공장 주문, 일본의 일본의 기계 주문, 네. 미국의 핵심 자본재 주문. 아마 용어들이 좀 낯서실 것 같은데. 공장 주문은 뭐 공장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다 용어들은 다르지만 네. 기계류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국의 핵심 자본재 주문도?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때 뭐 네. 껍데기도 세우지만 안에 기계 같은 것도 바꾸고 새로 뭐 A 라인을 그렇죠. B 라인으로 증설하려면 네. 또 기계를 주문하고 노후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주문할 때 기계를 잘 만드는 국가에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바로 네. 독일, 일본, 미국. 분야들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뭐 독일의 공장 주문, 일본의 기계 주문하면 독일이 되게 장사가 잘 되나 보다가 아니라 독일은 굉장히 여러 나라가 그런 기계들을 주문하다 보니 네네. 그러면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독일이나 일본에 주문을 하고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도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설비 투자도 막 30, 40%씩 급감을 했거든요. 월별로 나오는 지표가. 근데 이게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조금 다시 정상화를 해볼까라는 기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투자까지 이끌어주는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낚시하러 네. 옆 사람 낚싯대까지 빌려서 해도 괜찮은 상황. 네, 그런 거죠. 사실은 코로나19 그리고 증시가 꽤 오른 이후에도 네. 제가 여전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뭔가 그래도 뭐 유동성 많이 풀린 거 알겠고 뭐 백신 개발도 뭐 시기의 문제이지 되게 많이 임박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력이 이렇게 약한데 자산 가격들이 너무 오른 거에 대해서 부담감들을 많이들 토로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 정책에만 의존한 소비 혼자만 이걸 끌고 간다. 뭐 하나가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경제를. 소비가 좀 앞에 좀 끌어주고 그 뒤에 뭐 투자가 좀 뒷받침되고 그럼 생산도 될 테고 네. 이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심리지표만 유독 좋거나 네. 아니면 소비만 일부 국가에서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서 좀 다양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아마 매달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텐데 한 두 달이나 세 달 전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데는 주가하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금융 관련된 지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 선행 지수는 가파르게 반등을 했지만 해석이 되게 주가가 올라서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가 빠지면 다시 경기 선행 지수 빠지는 건가?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7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6월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탄력은 좀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걸 안 좋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용을 봤더니 주가도 조금 더 올랐고요. 그리고 유동성 관련 지표도 더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소비 심리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고 투자 관련된 지표도 좀 올라왔네요. 네. 한 10개 정도 지표가 들어간다라고 경기 선행지수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네. 1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한두 개만 막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좋아지는 지표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 선행지수가 예전에는 막 한 1씩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모든 지표가 한 10 정도씩 막 움직이거든요. 아, 그 변동이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급격하게 내려온 터라서 네. 뭐 뻑하면 뭐 30% 20% 막 마치 주가 수익률 보듯이 이제 뻑하면 네.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네. 선행지수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탄력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멘텀이 둔화된다라고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멘텀 둔화의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세부 지표를 봤을 때는 더 여러 개가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정상화가 진짜 조금 되나 보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김효진 연구원님 오시면 꼭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30년 전에 미국 기업들의 뭐 지수들을 이제 좀 더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면 지금 당연히 이제 지수가 훨씬 높겠죠. 훨씬 높은데 그만큼 그럼 기업의 뭐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증가했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몰린 것만으로도 뭐 이 비유가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엔 퍼 뭐 10 정도가 적정 수준이었다가 지금 퍼 20이 되는 게 그게 이제 뉴노멀이 되고 그게 이제 퍼 20이 원래 기업들이야. 원래 주식하는 사람은 퍼 20 정도는 해. 이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혹시 돈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아 이제 퍼 한 15, 20 정도는 이게 이제 평균이고 이게 적정한 계산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사실 PER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는 한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PER이 금리의 역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더 미래의 이익을 끌고 오는 데 대해서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네네. 10년 뒤에 한 만 원 벌 거를 예전 같으면 한 5천 원만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한 8천 원, 9천 원도 왜냐면 올해 지금의 100만 원과 그때의 100만 원하고 이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이자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말은 그거를 할인해야 되는 분모에 들어가는 것도 네네네. 작아진다라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PER이 그래서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도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PER을 이거를 평균이라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네. 뭐 그런 거 한 뭐 20년 평균, 30년 평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렇게 진폭이 한국의 성장률이 뭐 한 0%에서 5% 정도면은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성장합니다라고 네네. 하면 이 평균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PER이라는 거는 뭐 닷컴버블 때는 막 몇십 배도 갔다가 네네네. 또 몇 배도 갔다가 이렇게 폭이 너무 커서 네. 여기에는 평균을 말하는 게 좀 맞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점은 좀 있네요. PER 평균 내고 뭐 이게 지금 비싸냐 싸냐를 뭐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썩 정확한 평가는 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네. 저도 이제 가끔 업데이트를 해서 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긴 했네. 그러면 이익이 올라오면서 PER이 낮아질 수 있을까? 네.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악재로 될 만한 걸 좀 열심히 보긴 해야겠다. 네, 약간 이런 네. 이제 낚싯대를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보조지표로 보기는 하는데 네, 네. 평균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조금 전에도 말씀 잠깐 이제 해주셨고 질문에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금리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 금리가 지금 바닥에서 약간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약간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네, 약간 올라왔습니다. 저는 올해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까? 네. 뭐 5만 가지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하반기를 결정하는데? 내년까지도? 네. 물론 코로나19 뭐 백신과 관련된 뉴스들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직도 경제 활동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네. 경제도 그나마 좋아지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절반 이상이 금리 저금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금리가 더 하락하는지 올라가는지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무슨 요인 때문에 하락하는지 네. 올라갈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많이 올라갈 건지 조금 올라갈 건지 그게 다 미묘한 차이지만 다 중요한 변수다. 금리가 앞으로 안 올리, 한 2년 동안 안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는 안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국채금리라는 건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한 1.5%에서 지금 막 0.5%까지로 네. 급격하게 한 3분의 1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안 올리더라도 시중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오기 전에 데이터를 봤더니 8월 4일이 저점이었었더라고요. 0.43%. 네. 네. 여기 이제 시중금리에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네. 그러니까 0.43%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한 0.6 후반대, 0.7%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 금리를 갖다가 저희가 몇 배 올랐다 이렇게는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0.43에서 0.7 되면 한 80% 오른 거. 네, 네, 네. 네. 그렇게 표현은 안 쓰지만 이 다 낮다라고 보는 가운데서도 금리는 스물스물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그럼 금리가 더 오를 거냐?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 거냐? 네. 우리가 낚싯대를 좀 빼야 될 정도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거냐? 요거를 봐야지 되는 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금리는 지금부터는 빠질 일 별로 없다. 빠질 일은 별로 없다. 네, 금리는 올라갈 일이 더 많다. 연준은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상승 속도가 우리가 낚싯대를 확 빼야 될 만큼 빠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단에서 소비도 꽤 좋아졌고요. 네. 투자도 이제 그 뒤이어서 재개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금리라는 건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소비도 좋아지고 투자도 재개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면 네. 금리가 오르는 건 사실은 좀 당연한 부분이에요. 네. 연준이 굳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네. 금리는 예, 올라갈 수 있다. 예, 올라갈 수 있다. 그 격차라는 게 연준이 안 올리는데 시장에서 우리끼리 막 올린다고 해서 막 1%, 2% 이렇게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없, 그러니까 상승폭은 확실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연준이 우리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야 네. 라고 한다면 경제가 뭐 엄청 좋아져도 예전처럼 2%, 3% 이렇게 금리가 못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그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성장주잖아요. 네. 이 성장주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CPP 오른다, CPP 빠진다 여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중요하고 네. 만약에 금리가 오를 때도 경제는 안 좋은데 연준이 혼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준이 혼자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 안 좋겠죠. 네.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금리가 스물스물 오른다. 그러면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치주에게는 그렇게 나쁜 소식들은 아닙니다. 네. 혹시 근데 그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영향이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그 저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5%였다가 뭐 2%로 떨어졌다 그럼 이제 3% 포인트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0. 뭐 한 4에서 한 1%까지 올라간 거면 한 0.6%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퍼센트 포인트. 그러면 5에서 2 떨어질 때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양쪽은 많이 차이 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0.4에서 1 올라갈 때가 5에서 2 떨어질 때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요. 케바케입니까? 네. 2018년도 숫자가 제가 생각이 나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초에 아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2%가 좀 안 되는 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18년도에 연준이 4번 정도 금리 인상하면서 굉장히 이 금리 정상화에 대해서 열정을 되게 불태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금리가 3.2%인가 거의 1년에 2배 정도로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증시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왜 이 숫자들을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시각으로 봐서는 금리가 3.2야? 지금 뭐 올랐다고 해서 0.6인데 3.2면 그때는 조정 받을 만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018년도에 3.2는 2016년 14년도에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우리가 예전 숫자는 되게 높고 지금 숫자는 낮아서 금리가 올라봤자 별로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합니다. 사람들은 한 1년만 지나면 옛날 금리가 얼마든지 별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리고, 당장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그리고 내가 빌린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0.4에 빌렸는데 1 되면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군요. 그럼요. 네. 두 배가 올랐네? 뭐 이렇게 되는군요. 겨우 1%인데도. 네. 분명히 민감도는 낮아졌겠죠. 뭐, 올라봤자 1%고, 마이너스 금리도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올라봤자 뭐, 1%, 2%라면은, 뭐, 대세의 지장은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결은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아주 우리가 낙신대를 뺄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금리는 이제 스물스물 좀 올라왔고, 약간은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나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실 만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고, 저는 낙시대를 뺄 만큼 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경제 지표 중에서 물가 지표들이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굉장히 극심하게 영향을 미쳤고 굉장히 오래전처럼 느껴지지만 올해 유가, 마이너스 유가를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뭐. 그래서 물가가 다 이렇게 내리기 꽂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가도 40불까지 올라오고 경제지표들이 좋아지면서 물가도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이제 밀어 올려지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제 부분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러면 물가가 오른 이유가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되게 많이 써서 기업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 있어서 오른 거냐? 네, 올랐다면 이거는 다행인데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간다면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요. 이 영향을 받아서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갔다면 금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공산품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수요가 정말 좋나 보다. 그러면 중앙은행들도 이런 금리 정책을 좀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배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최근에 애호박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다던데 3,000원씩이에요. 네, 애호박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면 이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금리 시장에서도 이거는 되게 한시적인 문제라고. 그렇겠죠. 농산물 가격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반영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한국도, 뭐 미국도, 중국도 물가들이 올랐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식료품이에요? 네, 식료품 가격이 되게 줄을 이루어요. 물론 그래요? 에너지 가격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있는데 뭔가 소비가 되게 좋아져서 물가가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래 유가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올라왔으니까 물가가 올랐구나. 그래서 금리가 조금 너무 낮았었으니까 좀 오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되게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나 기조적인 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쩐지 그 칼국수집을 갔는데 애호박을 안 넣어주시더라고. 애호박 필수 아닙니까 칼국수에. 근데 그 지금 야채값이나 뭐 이런 식료품 값이 막 오른 거에는 물론 뭐 날씨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각국의 교역이 상당히 많이 좀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도 일정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고 김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올해 고 한시적이지만 저희 뭐 장바구니 물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인도에는 또 양파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은 상당 부분 사그러들긴 했지만 홍수 났잖아요. 네. 중국에. 그래서 식료품 가격들이 좀 교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오를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교역 영향도 있지만 한국에만 해도 이 장마, 중국에도 홍수 네. 뭐 이런 그래서 요즘 정말로 그린 뉴딜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타나면서 물가들을 밀어올리고 있고 물론 이거는 되게 문제이죠. 네네. 문제인데 그것들이 국채금리를 쭉 모든 국가들을 밀어올려서 주식시장까지 타격을 줄 거냐. 그렇기에는 예, 그렇기에는 아직 그렇게 다이다이 연결시키기엔 좀 어렵다. 네. 예,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이게 몇 개 국가에서 금리가 오르는지 물가가 오르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선행지수에서도 10개 항목이 있는데 더 여러 개 항목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네, 굿뉴스입니다. 네, 네, 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 물가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독일도 오르고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을 뜯어보니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올랐는데 독일은 또 하락하고 일부 신흥국가들은 좀 하락하고 그래서 아, 이게 예, 모든 국가들이 막 오른다기보다는 어떤 국가들은 식료품 영향이나 유가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만 어떤 국가들은 또 하락하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네. 약간 상쇄된, 퉁쳐진다? 라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이다이에 대한 몇몇 분들의. 일본 영어죠. 예. 그게 이제 당구 용어 아니냐. 뭐. 근간. 싸움할 네. 때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시는데. 아, 주식에도 뭐 많이 쓰시는 모양입니다. 네. 표준어는 아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금리와 더불어 이제 환율 얘기한 이제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광고 조금만 듣고 와서 이어서 할 테니까요. 어디 잠깐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옵니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더. 커피 땡기시죠? 운조 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운조 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네, 마땅히 선물하실 거 요즘 별로 없으실 때 운조 커피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받아보시는 분도 아주 행복해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세요. 네, 선물은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조 커피 선물 세트로 보내시면 좀 품격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생색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선물은 반드시 운조 커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80원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네. 제가 한 3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동안 가장 많이 변한 시장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달러가 급격하게 네. 약세로 가면서 돈들이 좀 밖으로 쭉 풀리지 않을까. 네네. 실제로 뭐 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은 상당 부분 상승으로 화답을 했고 네.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이 달러 약세 간 거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환율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외환시장에 달라진 수급?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수급. 네, 무슨 네. 말인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프로에서도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셨잖아요. 글로벌 라이브. 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네. 하고요. 한국 너무 해외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원 달러가 강세로 잘 안 가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돈을 많이 뺏어줘 해외 주식을 사느라고? 네. 아니, 그게 영향을 줍니까? 저도 숫자를 뽑아보고서는 약간 놀라긴 했는데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전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1180원인데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 달러가 1100원 간다. 그럼 몇 프로인가요? 한 80원 정도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한국 주식을 1180원에 사서 1100원에 팔면 더 많은 달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신흥국에 투자를 할 때는 전화라 통화가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최근에는 드는 생각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도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인고 하면 네. 지금 달러가 지수로 말씀드리면 93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100에서 93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죠. 7%, 네. 네. 7%가 빠졌는데 원달러는 한 3. 몇 퍼센트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원화도 강세란 아니 원화도 약세란 얘기죠. 원화도 강가 달러 약세 원화 강세니까 네. 요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그 정도가 정도가 달러가 네. 이만큼 약세로 갔으면 원화는 이만큼 강세로 교환 비율이니까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가야지 되는데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처럼 가야 되는데 네. 달러가 약세로 간 거에 비해서는 원 달러 약세 강세는 거기에 대해서 절반 정도밖에 못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해외 투자 많은 네.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네. 달러 지수가 한 요 정도 되면 원 달러는 한 요 정도 요거를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93포인트 정도 달러 지수라면은 네. 원 달러가 1130원 정도여야지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원은 낮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1180원대에 계속 원달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0원 갭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갭이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수출이 한국이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전년 대비 마이너스. 전년 대비? 네. 네, 그렇겠죠. 7월 수출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됐고 8월 1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 발표한 것도 네.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에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코로나19로 아직 교역 상황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약간 씁쓸한데 2008년이 되었건 뭐 2001년이 되었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훅 어려웠다가 올라올 때를 보면 네. 가장 탄력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원래는 한국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되기도 하고 가장 네. 먼저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상품을 열심히 수출을 하다 보니 한국 수출이 탄력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국가별로 수출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중국 수출 플러스예요. 전년 대비. 네. 아, 중국은 플러스예요? 네. 대만 수출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만으로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거. 아니요? 중국의 전체 수출. 중국이 전체 수출과 대만의 수출이 네, 중국의 전체 수출은 플러스고 대만의 전체 수출은 플러스거나 뭐 소폭 마이너스.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군요. 네, 마이너스 7%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교하면 한국 수출이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굉장히 못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네. 중상이에요. 중간 이상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럼 1등 하고 있냐? 그건 아니다. 네, 그렇진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뭐가 그렇게 줄었어요, 근데 우리 수출에?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뭐 디램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이러면은 그 산업에 뭐가 하나 해결되면 수출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요것도 조금 부진하고 조금 부진하고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거를 혹시 잡아먹은 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뭐 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것도 조금 좋아. 그럼 좀. 이거는 앞으로 당장 좋아진다거나 뭐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거겠네요. 한번 그렇게 이 문제가 가면. 뭐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좀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한국 수출이 좀 뭐 한국 경제 뭐 다이나믹스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걱정들은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수출의 성적표가 예전만큼 그렇게 통통 튀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네, 게 그 네. 1130원 정도는 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 이제 원 달러가 1180원에 머물러 있는 첫 번째 이유.
인 거고요.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어야 네,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이제 두 번째는 원화는 위안화랑 굉장히 동조화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위안이 6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뭐 6.95, 뭐 93, 92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더 좀 확실히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원화도 더 강세로 갈 수 있을 텐데 위안화가 뭐 7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화의 강세도 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요 두 개는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얘기보다는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화가 더 하락할 수 그러니까 더 강 1130원 갈 수 있는 것이 1180원에 멈춰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숫자는 처음 계산을 해봤는데 네네. 한국의 이제 국제 수지에서 포트폴리오 수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뭐뭐가 들어가냐면 한국 자금이 해외 주식을 사고 채권 사고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대체 투자인 거죠. 네네네. 부채성 증권. 부동산 실물이라기보다는 그게 계산이 되는군요. 네, 이런 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주식과 부채성 증권을 사는 거를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네. 카운트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잔액이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2조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2조 달러? 네, 2조 달러가 넘었고 GDP 대비해서 무려 131%. 네? GDP의 131% 잔액이.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네, 엄청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GDP에 1년 버는 거에 잔액, 그러니까 모두 가지고 있는 거에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한 해 GDP 번 것만큼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옛날만큼 산 거를 다 누적을 해서 보니. 네. 그러니까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따져 보니. 네. 네. 아 GDP에 지금 1.3배, 네. 131%. 네. 근데 이 숫자가 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냐면. 네. 2000년에는 전체 GDP의 한 5% 정도가 해외 자산이었어요. 근데요? 2010년도에 35%가 됐거든요. 네. 2019년 말에는 131%. 와, 10년,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GDP의 한 5% 정도였다가, 네. GDP의 3분의 1, 35% 정도였다가, 지금 GDP를 넘어서 131%가 됐다고요? 네. 해외에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금 갖고, 뭘 투자하든가 뭘 사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 그래프 하나 가져왔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저희 지수 함수 형태라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내가 저 주식을 샀으면 정말 좋았겠네라는 그 차트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환율 설명을 드리면서 네. 2013년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외국인이 한국의 자산을 산 거보다 한국인이 외국 자산을 산 게 더 막 유출 초가 됐어요. 유입 초였거든요, 항상. 이건 뭐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분산도 하는 거고 또 네. 해외에 많은 자산들을 잘 또 사놓는 거니까 네네네.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네.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맞나 몇 번 보긴 했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야, 그럼 이거 올해는 그러니까 2019년 말에 131%니까 네, 더 늘어났겠죠. 올해는 한 150%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그 뉴스 기사로 계속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용어를 제가 잊어먹었네요. 그러니까 환전해서 대기하는 그런 자금들. 환대기? 예치금 같은 네. 예, 이제 그런 자금들이 뭐 최고치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되게 열심히 하시지만 맞아요, 예. 각종 연기금들은 훨씬 금액이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연기금들이 해외 채권도 굉장히 많이 샀고 대체 투자 붐이었잖아요. 저 고성도 사고 네.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사 호텔도 사고 뭐 그런 예.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고 워낙에 기울기가 너무 급격해서 다른 나라랑 누구랑 비교를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일본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일본은 더 많지 않아요? 금액은 일본이 더 많죠. 네. 일본은 예전부터 뭐 왓다나베 부인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으니까 네. 했었는데 일본은 2000년대 정도에는 GDP 한 20%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아, 더 예전부터 네. 많이 투자를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훨씬 많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네. 그래서
한 20%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GDP에?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는 거는 글로벌 붐이었으니까 이렇게 쭉 늘어난 건 맞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은 뭘 해도 이렇게 참 열심히 하시구나. 아주 열정적이시네. 네. 아,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갔군요. 일본은 좀 투자가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한국보다 이게 약간 한국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네. 정말로 열심히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 다시 환율 얘기로 돌아오자면 네. 환율 전망을 할 때 뭐 달러도 중요한데 뭐 수출 얼마 될 거냐, 경상수지가 뭐 얼마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게 굉장히 큰 수급을 결정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 물론 수출도 중요하고, 경상수지도 중요하고, 네. 달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자산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돈들이 얼마나 해외 투자를 할 것인지가 그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네네네.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전망하기는 더 어렵게 됐죠. 네. 와,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대단하죠. 예, 네. 환율이 그러면 이 영향도 분명히 좀 있다는 거죠? 해외 그만큼 돈이 많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앞에서 수출 이야기도 드리고 위안화 이야기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굉장히 안정된 국가군에 속하고요. 네. 한국이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 막 마이너스 뭐 5%, 6% 막 이렇게 나는 거에 대비하면은 네.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불안하거나 그래서 뭐 1130원 갈게 1180원으로 못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 네. 같으면 원달러가 더 강세로 간다는 건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주식을 사준다는 거고 네. 우리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서 한국 경제가 좋으니까 자금도 유입되고 수출도 좋아지면서 원달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약간 정상적으로 보이는 패턴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한국 경제가 괜찮아도 예전에 한국 경제가 뭐 한 1 정도 괜찮았을 때 환율이 1,000원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 정도 괜찮아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는 걸 뜻하니까요. 그거보다 또 환율이 더 높이 유지되어도 그게 그렇게 어색한 조합은 아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연말까지 대략 어느 정도 수준 그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로 보십니까? 저희는 연말까지 지금 정도 수준 연말을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해외 나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세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 선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수출도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방향은 아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더 강세 갈 만한 요인들이 많아요. 달러도 지금 93이면 내려올 네. 만큼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러 간 만큼 원달러 못 갔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예, 더 강세로 갈 만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게 뭐가 안 좋아서 원 달러가 계속 높이 유지되면 사실 되게 찜찜한 거잖아요. 찜찜한 건데 한국이 해외 자산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다라면은 이거는 일견 뭐 긍정적인 부분도 네네. 있다. 너무 또 해외 투자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럼 1150원에서 1190원으로 제가 한번 렌즈를 잡아볼까요? 예,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네. 이게 한국이 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9년 한 6월이었나요? 제 기억에는 한 6, 7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6, 7개월 동안 주가도 급락을 하고, 원달러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완전 막 이렇게 차트 보면은 막 주가는 팍 내려가고 환율 차트는 막 급등하고 되게 어지러웠었잖아요. 네네네. 이때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이 맞다면 900원에서 1450원인가 500원 정도 6개월 만에 올랐었거든요. 와, 그때 그러니까 환율 하시는 분은 진짜 환투자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었겠네. 뭐 힘든 정도가 아니고
네, 그렇죠. 네네. 마린 못이죠. 900원에서 1,400 얼마까지.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도 한국 경제는 되게 괜찮다. 우리 성장도 괜찮고 수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고 대외건전성도 괜찮은데 한국에서 너무 급격하게 자금이 유출되고 그에 반해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한국의 체력에 대비해서 원달러가 너무 출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에는 더 안 좋았던 게 네. 그럼 외국인은 주식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도 환율이 너무 튀면 돈을 그냥 빼서 나갈 수밖에 없어. 환해서 막 몇십 프로씩 터지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 자산, 보유한 자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예전에 뭐 500원 변동할 게 이제는 뭐 300원, 200원 이렇게 변동폭이 좀 줄 수는 있으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불안하고 돈을 빼나갈 만한 상황에서도 예전에 100만 원 빼나갈 걸 한 50만 원 놔둔달지 환율 변동폭은 축소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너무 급격한 해외 투자도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전성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한두 개 정도만 짧게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금 어떻게 됩니까? 금이요? 제가 아까 금리 이야기도 좀 드렸지만 네. 금은 뭐 유동성 워낙 많이 풀려 있고 네. 그리고 금리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강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네,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계속해서 요 며칠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냐는 금리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것 같은데 아, 금리가 올라가면 네. 떨어지고 네. 네, 금리가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금 가격이 이렇게 엄청 급격하게 올랐었다고 네. 한다면 앞으로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탄력 둔화에 아니면 하방 쪽으로 열려 있어요? 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 탄력 둔화 인버스는 안 되겠네요. 네. 자금은 그렇고 그리고 뭐 터키 같은 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터키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사실은 가장 늦게까지 경제가 터나지 못할 국가들이 신흥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크고 그리고 교역도 아직은 정상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부 신흥국들은 관광으로 수입을 꽤나 많이 벌어들였었는데 관광이 여전히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아르헨티나는 한 두 달쯤 전에 이미 9번째 디폴트를 냈고요. 이번 주에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IMF에 긴급 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더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신흥국들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네. 신흥국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흥국이 얼마나 큰 애냐. 큰 애냐? 브라질이 문제다. 브라질은 국가는 신흥국이, 중국도 신흥국이잖아요. 네네. 경제 규모가. 네, 경제 규모가 이제 얼마나 큰 애냐. 네. 그리고 얼마나 주변국으로 확산이 되느냐. 주변으로 확산. 네, 그러니까 신흥국은 약간 도매급으로 같이 불안한 경우들이 많아서 네. 네, 확산이 되냐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터키가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절하되면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서 외환보유에 또 사실상 다 썼다라는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터키는 계속해서 불안할 것 같은데 네. 터키는 전 세계 GDP에서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다라고는 한국 경제 규모의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큰 나라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신흥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전부터 터키는 굉장히 불안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불안한 국가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터키는 불안하겠지만 주변 신흥국들이 그것 때문에 동시에 불안하거나 네. 뭐 굉장히 큰 교란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말씀 주신 것 중에 질문 들어가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해외 자산 금액 네. 그거 말씀해 주실 때 이제 GDP의 131%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당연히 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반영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네. 가격으로 네. 네. 그 질문이 좀 하나 있어서 여쭤봤고요. 끝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 저 김효진 연구원께서는 뭐 이 거시를 보시는 분이고 이제 뭐 개별 종목이니 산업군이 이걸 따로 안 보시는데 이건 그냥 그냥 어떤 투자 한 명의 투자자로서 지금 어느 산업군이 좀 좋아 보이세요?
아, 산업군이요? 네. 어느 쪽에 제가 좀 돈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을지 방향을 좀 잡고 싶은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막 이제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더 이제 부통령 지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린? 되게 네. 오랜만에 그린 그린 그린? 네. 아, 그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나와서 정책 네. 앞으로 뭐 재정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되게 많은 국가들에서 그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막 엄청난 걸 기대했다면 거기에는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뭐가 되기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 기후 관련된 건 되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이야기인가 보다 인식 전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린에 좀 주목해야 되는 네. 시점이 아닌가. 그린 생각. 그린 에, 그린으로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큰 그림 그려주신 네, 큰 그림 그려주시고 그에 대해 설명해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